자, 아홉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이야기이고, 그저 그제님께서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이야기를 보내주신 그저 그제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사연 내용은 제가 보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가 불러올 한국의 미래 파트 1입니다. 최근 화이트칼라 직종에 계신 은행 상담원들이 대량으로 권고사직 통보 받았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나왔죠.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미래는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만 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을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매우 극심하다는 겁니다. 이는 화이트칼라뿐만이 아닌 블루칼라직의 인력 공백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의미죠. 그나마 선진국은 출산율이 1.0대로 방어가 되기 때문에 잠식하는 속도가 느는 편에 속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현재 저는 수도권 외곽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데, 요식업점들 가보면 점주와 극소수의 알바인원을 제외하곤 주문하는 메뉴 방식이 전부 키오스크로 대체되어 있는 현상을 볼수 있습니다. 수도권조차도 이런데, 비수도권인 지방지역은 이 현상이 얼마나 심할지 저는 가늠할 수도 없을 겁니다. 미디어에서도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련한 부분이 심각하다고 언급을 자주 했죠. 이것은 결국 화이트칼라는 당연하고 블루칼라직 인력 공백도 타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봤었는데 그 영상도 제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분석하였으며 한술더떠 일자리의 90% 이상은 대체되고 CEO와 인간다운 인간만이 살아남는다고 말할 정도로 살벌하다 했죠. 결국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근거해서 대한민국은 인공지능 시대가 그 어떤 국가들보다도 가장 빠르고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서 잠식된다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 인공지능 시대의 잠식 현상은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으로는 변화가 올 것이라 이 역시도 확신합니다. 채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채택이 된다면 파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파트2는 결혼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화이트 칼라 직종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근데 너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봇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로봇이라고 단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단점적인 부분은 빠져 있네요. 로봇이 들어오면 일자리가 무조건 없어진다. 그 힘든 게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전에 설명을 안 드렸나? 로봇이 들어와도 단순 로봇은 들어오지만 복잡한 로봇은 못 들어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개발비가 엄청나게 많이 깨지고 로봇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우리 고깃집 가면 볼수 있는 서빙 로봇 있죠. 그한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싼게한 5천만 원 정도 하고 6천만 원 정도 비싼 거 1억까지 합니다. 그 서빙만 하는 기계가. 그래서 그 기계를 이제 못 사기 때문에 렌탈해가지고 달에 100만 원씩 쓰고 돌리고 있어요. 그 서빙하는 기계 그 정도 합니다. 못 믿으시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나 이제 저기 구글에 검색하면 나와요. 그게 지금 대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비쌉니다, 여러분. 단순해 보여도. 큰 식당 아니면 사실 못 씁니다, 그게. 사실 이건 예견된 문제예요. 상담원이 이제 좀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건 이미 예견된 문제입니다. 예견된 문제.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 상담 전화 같은 거 해봐도 웬만하면 AI로 굳이 상담원 없이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통신사 전화를 하더라도 AI 상담은 해결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많은 상담원도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담원 문제는 뭐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 저출산이 극심하다는 게 인정합니다. 인정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블루칼라 인력 공백도 많이 생긴다. 많이 생기긴 하는데 그거 채우기 위해서 지금 외국 사람들 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유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민 척 건립을 하는 거고. 사실 오히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이 더 위험합니다. 지방보다. 난 수도권이 더 위태위태하다고 생각하거든. 지방보다. 지방은 그냥 인구가 빠져나가는 거지. 수도권은 지금 빚쟁이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권 인구가 많다고 사람들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수도권 인구가 많다고 우리는 인구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망할 사람들이 수도권이 훨씬 더 많아냐. 극단적으로 영끌비트가 어디가 많을까요, 여러분? 영끌비트.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히키코모리도 수도권에 몰빵이에요, 몰빵. 예를 들어, 뭐, 지방도시에 이제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살 사람도 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방도시에 인구가 빠져나간 사람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이 왜 나올까? 젊은 사람이 왜 나올까요? 지방은 이제 좋은 일자리 없으니까 나오는 건데, 그럼 수도권과 무조건 좋은 일자리 있습니까? 무조건 대기업이나 이제 괜찮은 회사에서 일을 하나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런 사람은 소수고, 절대 다수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 같은 일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벌면 모르겠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해요. 지방보다 조금 더 버는데, 문제는 생활비나 물가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방 청년들이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데,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아요. 그냥 살고만 있는 거예요. 뭐, 내집 마냥은 꿈도 못 꿔. 아파트가 아니라, 어디 빌라도 못 들어가요. 돈이 모아야 갈수 있지. 이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이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서울 살겠다고 들어오잖아.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올라가는 겁니다. 월세가 올라가요. 지금 서울이나 이제 인근 지역 월세 올라가잖아. 문제는 뭐냐면 거기 사는 분들이 소득이 많냐는 거예요. 안 많아요, 이게. 안 많다니까요.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 기껏 해봐야 뭐 회사 들어가면 한 200에서 한 200, 230 받아요. 거기다가 남자들도 돈을 만지려면 그런 일반 회사 가서 서류 만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장이나 어디 산업단지 가가지고 기계 만질 일을 해야 돼요. 교대근무 하거나. 그래서 서울은 그런 일자리가 없잖아요, 이게. 서울은 뭐 하이트 칼라 일자리는 많이 있지, 있는데 그 서울에 그런 괜찮은 일자리도 학력이나 어떤 스펙이 되는 사람이 하는 거고 모든 사람이 다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많다고 할수 있는 게 배달인데 배달도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오더를 많이 따내는 거지. 배달도 요즘에 콜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배달도 지금 안심할 수 없거든. 솔직히 말해서. 물론 돈을 버는 사람은 버는데,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 많이 접었잖아, 이게. 사람들이 이제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배달도 특별한 날 아니면 잘안 시켜 먹어, 이게. 뭐, 시켜 먹는 사람 시켜 먹겠지만. 그래서 나는 지금 지방 소멸도 뭐 걱정해야겠지만, 아무 생각 없이 무턱대고 서울을 간그 사람들 걱정해야 돼. 물론 서울에서 능력이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분들 있죠. 근데 서울에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서울에 다 강남 사는 사람 있나? 아니죠. 빚쟁이도 훨씬 더 많죠. 물론 서울에서 정말 좋은 직업 있잖아요. 이름만 들면 알만한 회사 들어. 그러면 서울 가야지 당연히. 가는 게 맞아. 서울에서 돈이 잘 벌리면 서울에 사는 게 맞아.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지방하고 뚜껑을 딱 까봤을 때 소득 차이가 크게 안 나고 지방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서울에 뽕이 차 있다 보니까 난 서울 포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뭐 나아지는 것도 없는데 살고 있는 사람도 꽤 많아. 나 솔직히 말할까요? 지금 서울에 이제 간 여자분들은요 상당수는 저축을 못 할걸? 저축을 해봤자 50만 원 미만일걸? 물론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이제 또 시간 지나면 또 수입이 올라올 수 있겠죠. 물론 지방이 뭐 인프라나 환경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요식업들 보면 점주와 극소수의 알바인을 제외하고는 키오스크. 예, 키오스크는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서울에 위태위태한 사람 진짜 많아요. 올해부터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서울하고 주변 지역은. 생각해봐.
가장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그리고 가장 대출을 많이 발행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서울하고 서울 그런 신도시죠. 그렇다고 그분들이 돈이 엄청 많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분도 월급쟁이야.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잖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부동산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래도 안 되는데. 은행에서 이걸 가만히 놓고 있을까, 이게? 그런 거 생각해야죠. 아무튼, 사실 뭐 지방도 걱정해야, 지방도 많이 걱정해야, 지방은. 근데 생각해봐. 똑같이 망해도 지방이 망하는 게 데미지가 클까요? 서울이 망하는 게 데미지가 클까? 서울이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이 망하는 게 데미지가 클까? 예를 들어 서울 지방의 자영업 망해도 크게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왜냐?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목 좋은데 아니면 자본금이 크게 많지 않아가지고 설령 가게 폐업해도 크게 많이 안 까먹은. 서울은 생각해봐. 권리금도 수억이잖아, 이게. 월세도 많이 비싸고. 그럼 어느 쪽이 망하는 게 데미지가 셀까, 이게? 이미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 사람들은 별 걱정이 없다. 수도권 그 사람들이 걱정이 훨씬 더 많거든. 뭐 소멸되는 소멸되겠죠. 노인 많은데 소멸되겠지. 없어지겠지. 그걸 걱정할 땐가 아니면. 근데 소멸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나이 먹고 어르신밖에 안 사는데 그분 돌아가시면 당연히 없어진 게 맞는 거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젊은 사람이 살 것도 아니고요. 맞잖아요. 어차피 나이 드셨던 분도 평생 살 수 없는 거니까 살다가 뭐 이제 좀 편찮으시고 하면 당연히 뭐 돌아가시고 유입이 없으면 소멸되는 거잖아. 이게 이상한 겁니까? 그럼 이제 와서 왜 걱정을 하는 거? 그럼 살던가 그러면.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히려 수도권 집중을 걱정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수도권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벌이가 막 엄청 많이 벌어서 나는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 다 대출 빚쟁이 아닌가? 아니면 지금 다 뭔가 모아도 크게 저축을 못하는 사람도 많지 않나요? 지방 걱정보다 있잖아요. 내 걱정을 해야 돼, 내 걱정을. 나 자신부터 걱정해야 돼, 지금. 어차피 지방 소멸은 내가 봤더니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그리고 블루칼라직 인력 공백은요, 어차피 외국 사람들 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비자로 많이 받고 있잖아요.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겁니다. 일자리 90% 이상 대체되는 건 오바입니다. 일자리 90% 이상이 대체된다기보다는 한국의 3D 업종 외국 사람들 대체된다고 얘기하는 게 더 맞겠죠. 그 대체하려고 지금 한국 사람 대신에 외국 사람들 들어오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순수 토종 인구 비율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로봇 기술이 뭐 전방위적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난 그건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많이 어렵다고 보는 게 로봇이 일단 공짜가 아닙니다. 돈 엄청 비싸요. 엄청 비쌉니다. 로봇도 고장 납니다. 로봇도 고장 나요. 왜 고장이 안 납니까? 로봇도 소모품인데. 로봇도 전기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기계 부속품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거기에서 오류 나면 기계 멈추지 않나요? 로봇은 360을 멀쩡하게 돌아간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로봇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그걸 개발한 사람만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길이 고쳤다가 고장나 수리비 많이 나면 못할 거야? 물론 로봇으로 돌아가는 공정도 있겠지. 근데 세상에 어떤 모든 공정을 로봇으로 못 만들어요. 철강 같은 아예 로봇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해. 싹 다 바꿔야 되는데. 로봇을 할 수 있는 공정이 있고 로봇을 하기 역부적인 공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로봇을 해봤자 생각해보세요. 로봇을 하면 돈이 엄청 많이 깨지거든. 기업 입장에서. 그럼 그 깨지는 만큼 또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기업들이라는 게 손해보는 장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을 통해서 돈 이제 사람 대신에
엄청난 돈을 부어서 바꿨는데 이윤이 안 남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 로봇 시스템 만든다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부었는데? 엄청나게? 생각해봐도 테슬라에서 로봇 만든다 쳐. 그럼 걔네들이 굉장히 혈값을 팔까? 엄청 비싸게 팔까? 테슬라 봐봐. 차 엄청 비싸잖아, 솔직히 말해서. 난 테슬라도 거품이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난 테슬라 차 솔직히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진 않아요. 너무 좀 축제 세우는 것 같아. 뽕이 찬것 같아, 난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난 가장 거품 심한 자동차 브랜드가 테슬라라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별로 실용성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 5 시리즈, 3 시리즈 별로, 뭐,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차 자체 성능이나 아니면 이제, 실용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차가 작잖아요, 여러분. 근데 비싸긴 엄청 비싸잖아요. 그리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많이 커버렸잖아. 물론 전기차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 전기차도 생각해봐. 전기차도 아직 뭐, 나오고 있지만, 문제가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문제가 있냐. 일단, 전기차는 주행거리의 단점이라는 그 금명한 단점이 있잖아요. 한계라는 거. 그 충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문제가 충전소가 널리 퍼진 게 아니라, 수도권 같은 충전 문제가 엄청 심각합니다. 충전하려면 막 대기하고 있고, 마땅히 충전할 곳이 없어. 그리고 화재 문제도 있잖아요. 배터리로 움직이는 거라서 차가 충돌했을 경우 불이 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리고 차가 너무 비싸고요. 예, 아무리 보조금 받고 산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 솔직히 전기차는 외제차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가격들이 비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온 기아에 나온 EV9 같은 게 1억이 넘잖아요. 1억이 넘고 EV 시스도 6천만 원 넘고 그리고 현대나 넥서도 거의 7천만 원 돈이야. 물론 보조금 지원받으면 좀 한인브라 살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비싸잖아요. 고작 전기차라는 이유만으로 맞잖아요. 아직 과학이 발달하긴 하지만 이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진 않습니다, 이게. 예, 네, 무지하게. 물론 걱정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전 아직까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인공지능이 들어오긴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걸다 안다? 아직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어디가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일단 인공지능을 하려면 생각해봐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비라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인공지능이 그리고 이게 상용화된 시간도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테스트를 엄청 많이 거쳐야 되고 불량이 나면 다시 해야 돼. 불량이 나면 기계라는 게 어떻게 고장 안날수 있습니까? 전기차도 고장 많이 나는데. 신제품은 불량이나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나 위험성 다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인공지능은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특히 제조업은 오류가 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으로 다 만들었는데 기계가 갑자기 멈춰버리고 모든 공정이 다 중단되는 거야, 이게. 모든 공정이. 그 기계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모든 공정이 다 스톱이야.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기계라는 게 여러분 고장도 잘 납니다, 이게. 고장도 잘 나고 오류도 잘 나.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수리비도 많이 들죠, 이게. 생각해봐. 로봇 기계는 아무나 못 고쳐요. 그럼 전기금 이제 그런 관련 기술자가 와가지고 고쳐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그런 말 했나? 제가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할 때, 그 로봇 관련 기업 회사가 있어요. 트럼프라는 회사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고요. 독일에 트럼프라는 회사가 있어. 이런 기계 회사 중에 제일 가장 유명해요. 전 세계에서.
이 회사가 뭐냐 하면 이제 그런 제조업 관련 로봇 기계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예전에 제가 일하는 공장에 로봇 기계가 들어왔어. 뭐냐 하면 밴딩이라고 해서 철판 로봇으로 마는 기계예요. 전에 얘기했죠. 그게 얼마냐면 20억이에요. 철판을 마는 건데. 근데 기계 돌아가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써보니까 오작동도 심하고요. 문제는 근데 오작도 심한데 이게 외국 기계라서 국내에서 고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독일에서 불러와가 비행기 타고 올 때가 기다려야 돼. 올 스톱. 언제 올지 몰라. 거기다가 외국 기계라서 설명서도 외국말로 돼 있어서 한국 사람이 거들 했을 게 없어. 그리고 속도도 빠르지 않아, 이게. 속도도. 아, 로봇이 하기 때문에. 빠르겠지 않은데 빠르지 않아요. 우리 기존에 사람이 소지 올리고 넣는 게더 빨라요, 이게. 그래서 아 그냥 돈만 많이 나가네. 이 생각 들었습니다. 그냥 퍼포먼스네 그냥. 물론 지금 그때 옛날 얘기라서 지금 지나거나 또잘될수 있어요, 이게. 근데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하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하는 말이 그냥 멋있기만 할뿐 그냥 그냥 로봇이 만들어도 멋있긴 한데 속도가 빠르진 않네.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물론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 단순 일자리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서비스업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런 4차 산업부에서 가장 위험한 게 서비스업이에요. 가장 대체가 쉬우니까. 서비스업은 좀 빠르게 규모가 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서비스업은. 왜냐하면 가장 빠르니까.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일자리수록 좀 치고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인건비. 예. 인건비 비중이 우리나라는 크기 때문에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온단 말이에요. 요즘 서비스업도 인건비가 적지 않단 말입니다. 최저시급이 많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4차 산업을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단순한 분야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좋은 소리 보내주신 네, 그저그저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